나는 왜 사는가? 정말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의 미션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이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 plan. 그래서 저는 인생은 A, B, C, D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샘병원 미션 원장 박상은입니다. 이 시간은 웰두잉,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웰빙 하면서 참 좋은 음식 먹고 또 편하게 살고 힐링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웰두잉에 대해서 별로 많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깔아놓고 그리고 개척교회 주로 목회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저희 칠남에는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뭔가 삶의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어머님에게서는 어머님의 삶의 어떤 존재 목적? 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는 여인이셨습니다. 저희 칠남매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저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접니다마는 누가 전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제 쌍둥이 동생은 장신대학교의 대학원장으로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칠남매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셋, 또 의사가 둘, 또 비즈니스 한 명 이렇게 참 잘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인천 송도해수욕장에서 참 환하게 웃던 시절의 사진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어릴 때 기도하는 사진인데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동생은 목사가 되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양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다 이렇게 커서 최근에 저희 아버님 산소에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저희 누님은 늘 그 금딸이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중간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오른쪽에 저희 큰형님, 왼쪽에 저희 이 둘째 형님은 이제 서울의대를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3년째 선교사로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제 쌍둥이 동생, 맨 왼쪽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바로 위에 형님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저도 참 여러 상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부모님의 참 기도 또 부모님의 어떤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가 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부모님의 미션, 아버지가 왜 이 땅에 사셨을까 그 미션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션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첫 화면이 이 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세의료원의 미션과 서울대병원의 미션이 조금씩은 달라요. 이 미션에 따라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샘병원의 미션은 또 조금 달라요. 샘병원은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또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 샘병원의 미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땅끝까지 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병원은 선교하는 병원, 또 전인 치유하는 병원, 생명을 사랑하는 병원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이 미션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의 미션,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아, 그러면 내가 올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달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정말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의 미션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도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저의 어떤 사명,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 그 이전의 삶처럼 살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로키 산맥의 산 정상에 가보면은 저기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이 대륙 분수령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정상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이 빗방울이 튀기면서 왼편에 떨어지면요. 이게 태평양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떨어지면은 이것이 흘러흘러 대서양으로 가는 거죠. 같은 곳에 같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영도시인데 어떤 물은 얼음이 되고요. 어떤 얼음은 녹아서 물이 돼요. 그래서 빙점과 해빙점이 같은 영도시라는 것이 저는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고난이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삶의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이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참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간에도 두 종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오고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는 것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의학 용어의 만성 질환을 크로닉 디지스, 이 만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멈추어진 시각이에요. 그치만 인생에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환자 중에 이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저만 보면요, 꾸깃꾸깃한 그 사진 한 장을 가슴에서 저고리에서 꺼내시는데요, 정말 빛바랜 사진인데 형체도 잘 저는 알아볼 수 없을 사진인데. 그 사진 안에 1951년도에 학도병하고 결혼했던 결혼 사진이에요. 그 빛바랜 사진, 결혼 사진을 찍고 나서 3일 동안의 신혼 생활에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리고 3일 뒤에 남편이 학도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일사후퇴 때 중공군에게 전사를 당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남편이었죠. 근데 이 할머니는요, 그 남편하고 찍은 그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지난 60년을 견뎌온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이 빛바랜 사진의 그 찰나의 순간이죠. 그 멈추어진 시각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어서 60년이 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더니 견뎌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는 몇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꾼 어떤 순간들 또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저의 어떤 삶의 분기점이 되어준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이신데요. 25살에 참 젊은 나이에 미혼 여성으로서 1890년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조선에 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저는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됐어요.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 당시 중국과 인도와 일본만 해도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조선 땅은 너무나 전염병이 창궐했고 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가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캐나다 의사인 제임스 홀과 결혼해서 셔워드 홀이라는 아이를 낳게 됐는데 3년이 지나서 이 제임스 홀이 우리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발진티프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둘째 아이 에디스라는 딸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그 딸아이가 태어나서 3년이 되었을 때 그 딸도 엄마 품에서 이질에 걸려서 41도 체온을 찍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양에서 이 로제타 홀은 이 에디스를 업고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남편 곁에 와서 그 딸을 묻으면서 우리 같으면 남편과 딸을 묻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안 돼. 조선에 남아서 셔워드 홀과 함께 43년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여성들과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평양에는 남편 제임스 홀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홀병원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북한을 한 7번 다녀오면서 특히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세팅을 했었는데 그때 그곳의 원장님이 저에게 이 병원이 기홀병원이었음을 얘기해 주면서 그 기홀병원을 다시 재건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동대문 어귀에다가는 볼드윈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 사대문 바깥에 있는 천민의 여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병원이 나중에 이화대학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서울병원 안에는 보구여관을 복원을 해놨더랬습니다. 이화학당의 학생 한 명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의사로 공부시켜서 데리고 옵니다마는 그 박에스더라는 이제 첫 우리나라의 여자 의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여자 의사를 많이 길러낼 수가 없음을 알게 되고 이 로제타 홀이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을 찾아가서 애걸을 합니다. 여자 학생을 좀 받아달라고. 결국은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나라도 학교를 지어서 여자 의사를 길러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에게 피부를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많은 여성들이 죽어갔던 시절이었잖아요. 이 로제타 홀이 조그만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1928년에 세우게 됐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내시고 또 수많은 학교와 또 병원들을 세우셔서 인천기독병원 또 이화대학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참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살려내신 분이시죠. 양화진에 가면은 이런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장기래 박사님을 만나면서 장기래 박사님의 삶 속에서 제가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생의 비전,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봉사.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미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웰두잉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우리 생병원에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봉사의 그런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우리 병원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맨 위에 그림은 아프가니스탄 피랍되었던 환자들 귀환해서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저희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는데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원을 적는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 웨딩드레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불이 났게 저희가 레드카펫을 깔고 풍선을 달아서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꿔서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 오른쪽 아래 사진에 저 여성이세요.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3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상태가 나쁠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저희는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병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션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에게 남겨준 재산은 없지만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책으로 표현했어요. 10만 명 전도의 꿈. 저희 아버지가 부흥 집회 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결신한 분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그것을 다 헤아려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그 꿈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의 호를 따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아버지의 꿈,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인도 단기 선교도 다니게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혈액 정화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또 아프리카의 그곳은 개인 보호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쓰레기 버리는 비닐봉지 있죠. 그 비닐봉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의료 장비와 개인 보호구 마스크를 보내는 일들을 했었고요. 앰뷸런스 보내는 일과 또 인공호흡기 보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16개 나라에 이렇게 보건의료 일을 하게 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일을 제가 대표로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정말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나 또는 북한이나 여러분들께서 돕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정말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만 방역을 잘하고 우리만 건강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얼마든지 다시금 이게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방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더불어 방역하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도와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북한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직원은 그래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 덜컥 되어가지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에 어쩌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 plan. 그래서 저는 인생은 A, B, C, D이다.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너머의 이터너티,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보냄받은 의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분 앞에서 그 보냄받은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 시절에 대전에서 우리 기독의사 누가회의 이사회가 열렸어요.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이제 막 회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엑셀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대구에서 대우 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더니 제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못 따라잡겠어요. 더 비싼 차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유성온천 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이겼다라고 외쳐댔는데, 창밖을 쳐다봤더니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하게 서울 가는 그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서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비교하는 그 상대방의 삶을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50평 아파트 겨우 구해가지고 화장실 두 개 딸린 그 아파트 사놓고 그냥 죽는 게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50평 아파트를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사셔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마이웨이를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바쁜 게 많다 보니까 그 바쁜 거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죠. 제 친구가 38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위암이 퍼져가지고 제가 그때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저에게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상은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자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에게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 그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책을 뒤져봤더니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없어져 버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런 모든 지식을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바쁜 이 세상을 살면서 급한 것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미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 그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시고 그거부터 하시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웰두잉,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